안녕하세요. 하하키즈토입니다. 오늘 살펴볼 장난감은 터닝메카드 네번째 메카니멀 킹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에서 상어로 변신하며 바다의 무법자란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기술은 샤크로드, 조스투스, 파워바이트, 아이스샷을 사용하며 메카드 3장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슈팅시 상어로 변신하는데 상어 머리와 꼬리 부분이 눈에 띄며 변신 난이도는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부화에 처음 등장한 상어형 메카니멀로 해안가에서 크로키, 옥타와 함께 행동을 하다 이소벨에게 테이밍되는데 테이밍된 후 누님이라 부르겠다며 걸걸한 목소리가 순종적인 목소리로 변하게 되죠. 리안의 타이탄과 배틀을 겨뤄 파이널 어빌리티 아이스샷을 사용해 이소벨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럼 바로 개봉을 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칼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카니멀 꾹꾹꾹꾹꾹꾹꾹꾹 메카니멀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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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